저 어렸을 때부터 유학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토플 점수가 반드시 필요했고, 제가 목표로 하는 점수를 단기에 얻기 위해서 토플 단계에서 토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는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부터가 달랐던 토플 단기 선생님의 강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리스닝의 경우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LC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그날 수업 시간에 다뤘던 토픽별 전개 방식, 문제 유형, 그리고 오답 출제 방식 등을 분석하고 정리해서 공부를 하였고, 또잘안 들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쇄도잉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문을 들을 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될지 예측이 되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들이 좋은 점수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토플 단기에서 제공해주는 ETS 공식 모의고사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최신 경향의 문제들도 접해볼 수가 있었고, 또 정말 좋았던 게 학원 내부에 IBT 룸이 따로 있어서 다른 학생들과 같이 실제 시험장과 같은 분위기에서 연습해볼 수 있었던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구하려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는데, 선생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도 해주시고 또 피드백을 굉장히 빠르게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